에어컨을 껐는데도 왜 자꾸 바람이 나오지? 아, LG 에어컨에 있는 자동 AI 건조 기능 때문이구나. 자동 AI 건조 기능은 에어컨 내부를 자동으로 말려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에어컨을 쓰고 나면 내부에는 물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물기가 계속 남아있으면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말려주는 것이 에어컨을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매번 챙기기 힘드니 자동으로 말려주는 기능을 켜두시면 관리하기에 더 편합니다. 간단하게 리모컨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리모컨 종류별로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위너 칸 또는 휘센 듀얼 모델 중 리모컨 우측 하단과 중앙 하단에 자동 건조 혹은 AI 건조라고 쓰여 있는 버튼이 보인다면 해당 버튼을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설정이 되니 켜두시면 더 좋겠죠? 만약 자동 건조나 AI 건조 버튼이 없다면 설정 기능 버튼을 눌러 자동 건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LED 창이 있는 리모컨의 경우에는 아래쪽 가운데 버튼인 설정 버튼을 누르고 좌우에 있는 버튼을 눌러 청정 관리를 찾아 선택. 자동 건조 혹은 AI 건조를 찾아 설정을 눌러주면 완료입니다. 에어컨의 관리를 위해 지금 알려드린 자동 건조, AI 건조 기능을 꼭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에어컨 자동 건조, AI 건조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